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두일입니다. 오늘은 날씨도 좀 풀렸고, 네, 야외에서 처음으로 스탠딩의 형태로 촬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추미애 장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딜러 추미애, 적폐들이 가장 증오하는 인물이라는 다소 도발적인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한 딜러란 게임상에서 사용되는 그 캐릭터의 직업을 이야기하는데, 진영과 진영의 전쟁에서 상대편의 어떤 메인 보스들을 공격해서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공격형 캐릭터들을 이야기합니다. 2019년 10월 16일 날 조국 전 장관은 사임을 발표해서 많은 민주개혁 진영의 시민들이 어떤 실망과 걱정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건강이 워낙 안 좋은 상태여서 그 당시 그 사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러면 그 이후에 검찰개혁이 진행되는 것이 과연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사실은 그것은 저희 시민들의 걱정뿐만 아니라 임명권자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 사임을 하고 추미애 장관이 그 취임을 한 게 2020년 1월 2일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임명되는 데까지 약 2.5개월이 걸렸고, 지명되는 데만 2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즉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장고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장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저는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면서 사실상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세부적인 방향을 준비해 왔던 조국 전 민정수석이자 교수 그리고 장관이 사임을 검찰들의 너무 집요한 공격에 의해서 사임을 함으로써 사실상 계획했던 가장 최강의 준비가 무너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검찰의 당시의 기세등등한 모습은 그 공격의 범위를 가족으로까지 넓혀갖고서 뭐 한 가족을 그야말로 말살에 가까운 공격을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후임으로 마땅히 임명할 만한 대상이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당시 윤석열의 태도는 누가 오더라도 다 밟아주겠다 라는 기세등등한 모습이었고, 그것은 작년 그 10월 국감장에서 여실히 민주당 국회의원들조차도 내리깔고 그렇게 보았던 모습에서도 충분히 증명되는 모습이었죠. 때문에 검찰 출신이 아닌 학자 혹은 다른 인물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고민을 했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판사 출신의 5선의 국회의원, 그 직전에 정부 여당의 당대표까지 했습니다. 사실은 만약에 행정부로 입각을 한다고 하면 총리 후보로 들어와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국회에 계속 남아있다고 했으면 국회의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중진급 의원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운그레이드를, 자신의 신분을 다운그레이드 해가면서 법무부 장관이 간다는 것은 사실상 정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죠. 반면에 검찰의 그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공격을 생각해 보면 가족들이 굉장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사실은 정치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제안이었을 겁니다. 뭐 혹자들은 그렇게 법무부 장관을 잘 수행을 해서 뭐 대통령 후보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거야말로 사실 판타지 정치 소설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잘하면 본전, 그리고 조금만 실수하면 거의 정치적으로나 혹은 일가족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절체적인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추미애 장관이 저는 나선 이유에 대해서 제가 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부탁, 뭐 제안이지만 사실상 부탁을 했을 것이다. 지금 현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나설 수 있는 인물이 없다라는 현실적인 부담감,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의 대단한 공약이자 문재인 대통령 개인으로도
거대한 소임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인사가 없다라는 부분들을 토로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추미애 장관은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손해를 무릅쓰고서 그렇게 수락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 추미애라는 사람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부담을 안고 시작한 법무부 장관의 막상 들어서서 추미애 장관은 굉장한, 우리가 기대를 했지만 그 기대를 뛰어넘는 대단한 활약을 현재 보여주고 있죠. 우선 대표적으로 취임을 하자마자 대한민국 검찰 70년 역사상 최초로 제대로 된 인사권을 발휘한 법무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200만 명의 촛불 시민이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개혁을 외쳤을 때도 그 안에 대검 안에 있는 검사들은 사실은 비웃고 있었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전혀 마음의 동요가 없었죠. 하지만 전체 검찰 내 검사들이 최초로 흔들리고 심각하게 생각했던 그런 계기는 1월달 추미애 장관이 취임을 한 다음에 첫 번째로 행사한 인사권이었습니다. 그 인사권을 통해서 윤석열의 친위대를 다 날려버렸죠. 네, 이것은 사실은 단순한 인사권을, 사실은 법이 보장된 인사권을 행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한민국 검찰 7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으니 그들에게도 충격이고, 검찰개혁에 제대로 된 단초를 연 것이자 단단하기만 했던 검찰 내의 그 조직력을 흔들 수 있는 큰 계기였다라고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동훈 검사와 이동재 기자의 검언 유착 관련한 수사에 끝끝내 방해를 했었죠. 끝끝내 방해를 하기 위해서 윤석열은 많은 꼼수를 썼습니다. 외부 수사 자문단을 쓴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법령에도 없는 검사장 회의를 동원해서 뭐 부적절하다라는 식의 굉장한 저항을 했지만 결국은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윤석열의 폐함으로써 지금 요 근래에 나온 여타의 수사 지휘권의 저항을 포기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그것은 저항을 해봐야 추미애 장관의 스타일상 막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겠죠. 그리고 뭐 계속된 인사에서 이제 적어도 인사에 대한 부분만큼은 확고히 그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법적 권한을 활용하고 있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특활비를 통해서 검찰총장이 휘두르는 또 하나의 인사권과 더불어 또 하나의 강력한 권한인 예산에 대한 부분도 문민적인 통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법사위에까지 관련한 검증을 하겠다고 나선 이상, 지금 올해 그 96억 6,700만 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썼는지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이 특활비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처럼 검찰총장이 주머니 돈처럼 쓸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닐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는 검찰총장의 조직 내의 무소불위의 권한에 해당됐던 인사권과 예산권을 철저한 문민통제로 바꾸는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보고 있고, 이것은 사실은 추미애 장관이 아니면 굉장히 하기 힘든 그런 어떤 개혁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런 어마어마한 개혁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내부적인 반발도 심합니다. 당장 검찰은 조국 일가를 털어뜬 것과 버금가는 형태의 추미애 일가를 지금 공격을 하고 있죠. 그렇게 탈탈 턴 결과 아파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그 휴가를 나온 것에 대한 문제를 삼아서 황제 휴관이 뭐니 하는 그 부역 언론들의 프레이밍이 있었고, 그리고 검찰이 관련한 내용을 수사까지 않았습니까? 국방부를 압수수색까지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는 그들이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가 제3자적인 시점에서 관조하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당하는 사람들이 그게 편안하게 맞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마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공격을 당해가면서,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상 또 대놓고 힘을 실어주는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도 아니며 모든 것을 원칙적으로 해나가는 상황이고, 검찰 내에서는
아무리 추미애 장관이 지금 하나하나 개혁을 추진해 나간다고 하더라도 대놓고 윤석열 편에 서서 이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눈치를 보는 검사들이 대부분인 상태에서 추미애는 백척간두의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그녀가 그만큼 강인하고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도 막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추미애 장관을 현 시점에서 저희 민주개혁 진영의 시민들이 가장 지켜줘야 될 1순위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어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불러서 정성호 위원장이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는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4선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죠. 굉장히 유감스러웠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정치적으로 얻을 거 없고 개인적으로도 손에 막심한 일을 다운그레이드 시켜가면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청 국회로 불러서 국힘당 의원이 그렇게 건수를 잡으려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쉴드는 쳐주지 못할 망정 같이 추장관을 비난하는 모습은 같은 편이 맞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유감스러웠습니다. 국회의원의 어떤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라 그러면 정성호 의원은 작년 윤석열이 국감장에 나왔을 때는 법사위 의원이었는데 그때 왜 이렇게 권위를 세우는 의기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까? 권위를 세울 때와 팀플레이를 할 때를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모든 저는 웬만하면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을 비난하는 일은 비판하는 일은 드문데 오늘만큼은 이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민주개혁진영에 있는 시민들 국민들은 현재 검찰개혁은 막바지에 와 있고 검찰이 이렇게 터무니없는 공격들을 하고 있는 것은 이 개혁의 싸움이 거의 막바지에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금 더 힘을 내서 추미애 장관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검찰개혁을 잘 마무리해서 딜러로서 일 끝낼 수 있도록 같이 응원의 힘을 몰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